안녕하세요, 여러분. 허인숙입니다. 지금 휴게소예요. 홍성 가는 길인데 오늘 날씨가 아직 가을이라는 느낌은 별로 없네요. 고속도로로 달려와서 그런지 유치니싱 보험 교수님 오늘 정말 특별한 큰 행사가 있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보험 교수님은 바다 새우, 그러니까 세계에 유일하신 바다 새우 수목화 화가이시기도 하시죠. 오늘 교수님이 기네스 기록 도전을 하시고 78일간 그 대장정 끝에 오늘 바로 하루 정점을 찍고 세계 기네스 인준서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감사하게도 교수님 부부께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오늘 3시에 있는 행사에 친구들과 같이 가면서 여기는 지금 커피 한잔 마시려고 서산 홍성 톨게이트 나가기 전에 서산 휴게소에서 이렇게 잠시 찍어봅니다. 지금 서금구이죠? 와, 우리 남당항 도착해서 행사장 가기 전에 친구들과 전망이 보이는 음식점. 지금 중국에서 가져온 100m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100m 길이에 이렇게 만 마리 새우를 그러셔서 세계 기네스 오늘 등재되시고 또 그 인준서를 받게 되고 또 가장 중요한 활용 정점을 찍는 날이죠. 지금 이제 행사가 시작하는가 본데요. 저 그림을 아주 저 끝까지 지금 이제 내빈 맞으시는 조은 교수님, 네, 감축드립니다. 우리 여기 보은채 창훈 교수님 사모님이세요. 사모님, 네. 하이. 고맙습니다. 네, 아, 실방은 아니고 그냥 뭐 꽃다발도 준비되어 있고요. 강맹동도 있고 곧 이제 행사가 시작됩니다. 남당항에는 또 대어 축제로서 주변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위기가 물씬 올랐어요. 여러분, 지금 바깥의 현장을 조금 둘러보고 여기 바로 옆에 커피숍이 왔어요. 여기 귀한 분이 또 계세요. 누구실까요? 짠!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재사랑입니다. 오늘 선생님은 좀 처음 뵙고요. 제가 저도요. 방송에서 뵙다가 이렇게 되니까 연예인을 뵌 것 같아요. 어머머, 무슨 말씀. 저도 앤미님 농장이 이쁜데 농장만 보다가 앤미님 아주 스타일이고 너무 아름다우세요. 와, 정말. 예, 우리 보은교수 사모님하고 좀 충분히 기쁘시죠? 네네. 22년. 예, 지난번에 봉 교수님 올라오셨을 때 말씀을 네. 하시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봉 교수님 알게 됐는데 또 사모님까지 뵙게 됐고 작년에 사모님을 예술의 전당에서 뵙고 또 엠니 사장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지금 자매처럼 지내신다고. 네네. 지금 엠니님 계신데도 여기 풍성인가요? 네네. 용산 30분 거리에서 저희 농장에 공연을 넘어오세요. 그럴까요? 네. 좋죠. 예. 오늘 그 친구분들과 여기 원곡까지 오셨잖아요. 예, 저 이거 꽃 다른 거 보이나요? 이거 저 꽃 달아주시더라고. 저는 안 달았는데. 어머머머, 앤미님 이거 없어. 앤미님은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세요. 네. 앤미님은 지금 보은 교수님 실방 가는데 오시는 우리 친구분들, 구독자분들, 또 환영받이. 저도 조금 인사를 드리다가 저는 또 현장을 한번 둘러본다고 실방이 지금까지 났지만은 지금 앤미님도 큰 역할을 하고 계시네요.
항상 우리 정 교수님 곁에서 정말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우리 엔디님 사랑도 농장에 한번 불러주세요. 저희 아름다운 자연석이 있는 저희 농장이 꼭 그 연모, 연모. 네. 예, 하고 진짜 친정 아버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아빠 하는데 부러워서. 여러분, 뭐 좀 이야기가 길었지만 재밌죠? 감사합니다. 네, 또 뵐게요. 오늘 인사의 주인공, 보원 최창원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에는 내빈 참석하신 분 소개를 드리겠는데 좀 많습니다. 워낙 전국에서 오셔서 여러분들 좀 길지만 한 분 한 분 호명될 때마다 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셨으니까요. 먼저 미국 WRC 세계기록위원회 국제 업무를 대행하고 KRI 한국기록원의 업무를 관장하고 계신 김덕은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국립천문학자 대한민국의 저력 청천남을 보좌하시는 김태원 교수사님을 대신하여 청소 알려주신 노희준 보좌관님을 소개합니다. 한국대학교 이우정 총장님을 소개드립니다. 따뜻한 유행 행복한 공성을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이용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교수님께서 지금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아이홍거 교육공사님을 소개합니다. 세계공소연맹 장옥권 주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오영 따밍 워런션 헌가오싱. 자, 그 다음에 충청남도 의원님들과 홍성군 의회 의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인정서는 제가 대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원 최창원 교수 겸 작가는 2022년 7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청원대학교 작업실에서 길이 100m, 폭 120cm, 한 장의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 크기 약 5cm부터 30cm까지 바다새우 1만 마리를 메탈릭 녹색 또는 청색 물로 그려 완성하였으므로 이를 세계 최다 바다새우 수목화 해하도로 인정해 2022년 9월 16일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같이 잡으시고 여자 한번 보시죠. 네. 여자 한번 보세요. 네. 여기 한번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The painting is 10,000 and was created by artist Bo-won, 창원 최. Republic of Korea, a professor of Cheongwon University, and it features various sizes of sea shrimps between 5 cm to 30 cm, painted with a metallic green or blue ink on a single roll of Hwasun paper with a width of 120 cm and length of 100 meters. 꽃나무 이주아 양이 꽃다발을 증정했는데 이 이제 보훈 교수님 자극도 보시고 보고 또 저금통도 틀어서 우리 보훈 교수님 힘내시라고 그런 선행도 있었습니다. 주아 양 500억으로 다 하지 말고 혹시 200억으로만 교수님께 축하 말씀 좀 하셔도 될까요? 네. Hello everyone, my name is Jerobi and I'm an elementary student in sixth grade. Oh, I thank everyone for coming here today. Today is a special day because Professor Bo-won, who I respect and love, is going to set the world record on completing the most sea shrimp ink paintings.
I have visited Professor Bowen's office where he worked on his paintings, and I thought that the paintings were the best sea shrimp paintings that I've ever seen in my life. He told me that there are many things we should learn from the sea shrimps. Sea shrimps are one of the most peaceful creatures living on this planet. Since sea shrimps are the most peaceful creatures in the world, we humans also have to swim through with peace, just like those shrimps. 教授告诉我们，海虾是世界上最和平的生物。我们人类应该像海虾一样，热爱和平，敬畏生命。我要感谢朴元教授用这个海虾作品创造的世界纪录。 이런 바다새 우들이 우리의 좋은 친구로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세계 기록으로 만들어 주신 보은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보은 교수님 오늘의 주인공 보은 교수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먼저 세계 최다 바다새우 소재 수목화 해하도를 미국 WRC 세계 기록위원회 세계 기록으로 인정받게 도와주신 KRI 한국기록원 김덕은 원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충남의 미래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는 존경하는 김태흠 도지사님, 그리고 철저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으로 홍성을 이끌어 주시는 이용록 군수님, 그리고 한중수교 3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특별히 중국 대사관에서 오신 아이 홍그 공사님, 그리고 세계공소연맹 총부 장옥권 주성님, 여러분과 함께 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이끌어주신 존경하는 우리 청운대학교 이우종 총장님, 그리고 남당 대하를 세계 대하로 인식을 같이 하고 도와주신 정성훈 축제위원장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세계 기록 유산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계신 파로스 정보 통신 장태철 대표님, 그리고 문화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하고 계시는 차세기 향기 박희영 이사장님, 더윤 미디어 그룹 윤현국 회장님, 본 세계 기록 도전을 위해서 끝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향기촌 김경수 대표님, 여러분께도 한없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세계 기록이 길이 100m 두루마리 화선지 위에 하루 10시간씩 7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1만 마리 바다새우 20화 해하도를 창작하는 고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이때 최치원 선생이 꼭 알고 있으라고 남긴 말씀 중 접하근생이라는 사자성어가 끝없이 마음에 떠올라 힘든 과정을 이겨내면서 무엇이 오늘 해하도를 만들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세계 평화를 염원하고 문화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한 우리 모두의 정성, 오늘의 세계 기록의 유산을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세계 기록 도전 과정에서 수많은 친구들이 용기와 격려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초질과 세계 평화를 기원하면서 곳을 잡고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금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중국 명나라 왕하오 대학사의 해하도 시 112자와 세계에서 유일하게 그리고 있는 보원 최창원 해하도 그림이 서로 만나 서화일치를 이루는 600년의 한중인연으로 이어지는 한중 문화 나눔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가 있어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본 기록을 통해서 예술의 보편적 가치를 문화유산으로 승화하여 KR 예술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한국인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문화 나눔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실천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여러분께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은혜로움을 간직하고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2022년 고은 교수님께서 정말 핵심적인 그 이야기를 정말 눈물겹고 감동적인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서화일치라고 혹시 저 멋진 회화도 그 그림에 걸맞는 앙상블이 되는 회화도 시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시가 굉장히 축복의 시라고 들었는데 오늘 여기 어려운 자리 걸음하신 분들한테 한번 낭송해 주시는 네네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왕아오 세상 대학사의 회하도 바다해자 회화자 그림도자라는 시 한 수가 있습니다. 그 시와 21세기 대한민국 도원 최창원 회하도 그림과 서로 서화일치를 이루면서 600년의 한중 깨달음의 인연을 이어가면서 금년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수, 복, 강, 영을 위해서 제가 그 시 한 수를 읊어 여러분께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茫茫大海浮重浪日月星辰傲飞上其间无怀何所海马天武大如夏由于如后如凡下坠西外又十丈精明陆气西如急力战洪涛欲飞出江湖于血中浮游许愿平生未曾失，华容何处写如真？梦中成道曾虚果，黑风缺海浪如山，鱼龙变化徐有间。从龙门桌先去，去上青天生于汉。感谢大家。啊，我很感动。아니 선생님 많이 해보신 것 같아요. 문을 하얀 냉기는 거 보니까 냉기할 필요 없어요. 마지막 정확하게
얘야 까꿍. 카페 이쁘다. 여기는 봉 교수님 행사 마치고 엔네 사랑님 안내로 비스 카페 왔어요. 이거 핑크 울림인가? 오, 예, 이, 잠깐만, 이 나무 손바, 어머, 어머, 어머. 아, 우산처럼 받치고 있어.